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다 추석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올해 추석도 코로나 그다음에 뭐 환율 경제 위기 태풍 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즐거운 명절, 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이제 제가 조지아에 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 조지아는 여행하기에는 너무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왜 조지아가 여행하기 좋은가? 조지아에는 어떤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지아라는 나라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지아는 그 동서로 길고 남북보다는 동서로 깁니다. 근데 조지아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해변이죠. 그러니까 해발 제로서부터 해발 5,000m까지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다양합니다. 아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9가지 정도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해발 제로, 그러니까 해변가서부터 시작해서 만년설까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광야는 약간 틀린데요. 사막 같으면 진짜 완전히 모래밖에 없는 거지만 광야 지역은 비가 오기면 푸르름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사막같이 비슷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람들이 나무, 이 사람 남자가 진짜 몇 명이 안아야만 되는 나무군이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정말 20m씩, 10m 넘는 쫙쫙 뻗은 산림 지역이 있고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없이 펼쳐져서 지평선이 보이는 밀밭 지역, 그리고 만년설, 각종 트레킹 코스, 그리고 일단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많은 뜨거운 지역들은 너무 덥고 또뭐 추운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만 조지아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푸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거 외에도 일단 나무, 수종들이 나무의 종류들이 한국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한국에 있는 나무 종류, 풀 종류, 꽃 종류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사과, 복숭아, 뭐 무화과, 오디, 귤, 제철 과일들이 또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가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깻잎, 고사리, 그리고 송이버섯, 냉이 뭐 이런 또 있고요. 그다음에 꼬들빼기 아주 다양한 풀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게 되면 저야 뭐 이제 한국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꽃 이름도 그렇고 나무들 종류도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자라셔서 어린 시절 농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성장하셨던 분들은 오면 너무나 친숙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없어진 뭐 미루나무라든지 또는 프라타나스 이런 것들,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소나무 또 진짜 뭐 끝없이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조지아에 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서도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가처럼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상당히 정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서는 시골에 가면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부 그 블로거들이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러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일부러 시골에 가서 가정집에서 그냥 음식을 거저 얻어먹고 나오는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 가족들의 대부분이 힘든데 그래도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조지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세계 테마기행 등 방송들을 촬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주는지 아니면 다 미리 짜고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미리 섭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같이 이제 나이가 100세 이상 드셨던 분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 요리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전에 섭외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소개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준비를 해서 시골 같은 데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봉투에서 넣어서 주게 됩니다. 근데 극구 사양을 하는데 그래도 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그분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은 풍족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고 촬영을 하게 되면 돈 주고 나오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조지아는 한국과 유사한 과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집마다 유실 수가 있어서 과일들, 똑같은 종류의 과일, 거기에다 뭐 더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요즘 뭐 키위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도 키위도 나오고 뭐 귤, 레몬 이런 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한라봉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감, 감하면 뭐 꽃감도 있고 또 막 꽃감을 만드는 방법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약한 거는 과일이 사과, 배, 포도, 그 다음에 딸기 이런 거는 단맛이라든지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사과, 포도, 배 이런 거에 대한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약간 암식고 그 다음에 참외가 없죠. 참외가 없는 대신 이제 메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여행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하기 좋은 곳의 하나는 아무리 그 물가가 지금 한 20, 30% 올랐다 그러지만 유럽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다니시다 보면 여기가 유럽인지 이게 진짜 소득 수준이 6,0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고요. 도시 올드 티빌리시 같은 데 보면 정말 100년, 120년 된 건물들이 전부 답니다. 티빌리시의 메인 도로라고는 루스타벨리, 짭짜바제 이런 도로는 그대로 예전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스타벨리 대로 같은 경우는 188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까지 지어진 건물들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다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빈 땅에는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이 오래된 건물은 안에 리모델링만 해야지 외부를 부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가 너무 낡았다 그럴 경우엔 모형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미관 심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인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것들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올드 티빌리시라든지 티빌리시를 걸어 다닐 때 구타이시 뭐 이런 지역들은 올드 타운들은 정말 어디 유럽의 한 가운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면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 코로나 이후에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지아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곳곳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사람들은 눈을 끝까지 쳐다봅니다.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왜 우리 어렸을 때 갈구냐 뭐 이래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랬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항상 쳐다봅니다. 그거는 외국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도 쳐다봅니다. 그래서 눈을 쳐다볼 때 뭐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도 꼭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쳐다볼 경우에 눈웃음을 살짝 져준다든지 목례를 살짝 하면 막 이 사람들이 또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마루 조바, 조지아로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가마루 조바입니다. 가마루 조바, 그러니까 가마를 좀 줘보라고 가마루 조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공원 벤치라든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지나갈 때 가마루 조바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이 180도 바뀌면서 또 인사를 하고 문제는 이제 그 뒤서부터 조지아 말로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죠. 근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 아, 너 어떻게 이 조지아 말을 하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코레아라 그럽니다. 코리아는 모르고요. 코레아. 아, 그러면 서울이냐? 평양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친근감을 표시하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갈 때 할아버지들, 남자들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 할아버지나 남자들이 부릅니다. 이러오라고. 그래놓고 술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짜짜, 와인 또는 맥주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술을 한 잔 먹고 원샷을 하라고 시킵니다. 조지아의 주류 이 문화가, 음주 문화가 후레자 3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을 하면 잘 먹는다고 또 한국처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연거퍼서 두 잔을 더 먹으라 그럽니다. 그게 조지아 방식이라고. 그래야 네가 우리 손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가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아 남자들, 여자들 표정이 아주 무뚝뚝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마피아들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인종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웃어주거나 또는 목례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마를 줘봐. 가마를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투어하면서 이제 이 인사를 가르쳐 드렸어요. 가마를 줘봐.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마를 줘봐 이 인사를 했는데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난 표정을 안 지어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뭐라고 인사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구루마 줘봐 이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이 마트에 간다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같은 그런 태도들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동양인이라서 그러고 자기 사람이라 그러고 서양인이라 그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조지아 여행 오면 좋은 곳에 대해서 계절과 환경과 그 다음에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여행하면 좋은 거, 뭐 여행 지역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고객님, 구독자님들 모두 즐거운 명절 또 한가위만 같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